이제 한복 입을까? 아유, 더워? 응. 어? 도마 위에는 오빠 얼굴이 있어요. 너무 적게 졌대. 안녕하세요, 덤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로아 한복을 사러 광장시장에 왔어요. 내일 모레가 설날 있어서 로아 첫 번째 맞는 설날이어서 이제 한복을 입히고 싶다고 린다가 원해서 가고 있습니다. 연휴가 시작돼가지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. 어딘데? 나도 모르는데 일단 한번 가봐야 돼. 요 뒤쪽이라 그러니까는 가봅시다. 아, 저기다. 찾았습니다. 지금 여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모차는 못 가고 로아를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말지 추워 안 그렇지? 춥지 여기야. 빨리 들어가자. 신났어 제가. 로아 신났어. 나 신났어. 로아 옷 사는 거 알아? 그것도 괜찮아. 어떤 거? 뭐라? 아니 민트 옆에 있는 핑크. 아.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지. 노아는 뭐 올릴까? 노 디자인도 되게 이쁘거든요. 아, 어렵다. 아니면 여기서 저 두 개 한번 다 대봐. 내년 추석 어린이 좀 해줘 보세요. 이거는 약간 드레스 느낌이라서 이거 나 약간 고급져 보이잖아. 이거 하자. 노아 이거 하자. 노아 귀여워. 이런 모자도 이쁘거든. 그냥 핑크로 전통 줘봐. 전통 이거 저기 봐봐. 이거 안 올라. 이쁘다. 검정 잘 어울리네. 네, 귀엽다. 어때 오빠? 이거 나? 맞아. 당신 만약에 둘 중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거 나지. 이렇게 해주세요. 네. 행복합니다. 이쁜 걸로 골랐어요? 네. 오빠랑 같이.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요. 로아 첫 한복이니까 특별하잖아. 로아는 잘 입겠습니다. 야, 잘 입겠습니다. 가자 로아야. 집에 갑시다. 우리는 오늘 어머님 댁에 왔어요. 내일이 저희 설날이어가지고 오늘 음식 준비하러 어머니 댁에 왔습니다. 그러면 빨리 합시다. 네. 시작하기 전에 다 갔어. 코리안 레드불. 지금 호박이랑 밀가루 넣었어요. 이렇게 호박 하나하나 이렇게 밀가루 묻히는 거예요. 이거 팬 너무 커서 지금 식용유도 엄청 많이 필요하네. 이거 해야지 이거. 아. 야 이번에는 대고 뽑아야지. 엄청 크게 손을 놨다. 코를 떠놨고. 어머님 이거 가시 있는 거와 가시 없는 거? 가시 내가 지금 다 손질했어. 정말요? 지난번에도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먹다가 가시 많았어요. 아 그렇다면 되지. 뭐 이기냐? 기억나? 이거 이름이 대구이라고 이생선 대구에서 온 줄 알았어. 이생선 이름 대구이라고 하는데. 오빠 이거 당신 좀 빨리빨리 해야 돼. 이제 이거 다 탔어. 알았다 알았다. 이거 또 자다가 깼어.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아요. 아빠 좋아해?
사고는 사고 안 치고 그냥 넘어가면 벌린다가 아니지. 역시 오늘도 한 건 하셨어. 그래서 내가 채웠잖아. 그치. 빨리빨리 좀 합시다. 와, 우리 오빠는 처음 못 보죠. 오빠도 이거는 집중 잘 안 해요. 오빠는 계속 애기 보고 있어요. 안 돼, 애기 보면은. 일할 땐 일해야지. 이거는 이쁘게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이거 이쁘게 할 수 있지. 아니 이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. 야 씨. 그거 여자들 다 하는 거야 원래 혼자. 그치 어머니? 요리할 땐 하나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. 다 신경 써야 돼. 여러분 오빠 만드는 천 한번 보세요. 전 아주 다 써요. 아이고 이거 아빠만 보면 자꾸 이게 안아달라고. 항상 맨날 안아줬으니까 그래. 야 너 자꾸 아빠 마음 약해지게 왜 그래. 좋아야. 난 마음 하나도 약해지진 않은데? 이상하네. 하이안 마픈. 장난하냐? 자 아까 잤잖아. 맨날 협박해. 부모님 오빠 맨날 애기가 협박해요. 자라고 자라고. 애기 때문에 이제 웃을 일도 없단다. 그게 애기 때문에 이제 웃는 거지. 근데 웃는 것만 아니고 우는 것도 있어요. 왜? 왜 울어? 힘들어서. 생선 한번 먹어보지. 넘자. 괜찮아? 엄마 드려봐. 잘라. 아이 됐어 됐어. 어머님 그거 왜 물어보신지 알아? 제가 간했어 혹시 잘까? 답답해. 답답해? 야. 난 괜찮은데? 어 됐어. 너 괜찮으면 됐지. 그럼 간장 필요 없겠네. 간장 필요 없겠다. 그냥 먹어야 돼. 야 이거는 다 망가졌어. 다 망가졌어. 오빠 저 기다려. 뜨겁잖아. 어떻게 먹을지. 괜찮은데? 당신 괜찮아. 당신은 엄청 뜨거운 커피에도 엄마가 괜찮은데. 야 안 먹어 이게 이제. 더러워? 응. 어? 안 뜨거워? 확실해? 도마 위에는 터덕 있는 거 아니고 오빠 얼굴이 있어요. 혀술에 금만 있어. 그리고 이번에 무어 얼굴이 있어요. 우리가 평상시에 당신에게 그렇게 스트레스야? 맞아. 그렇게 스트레스야. 그런데 사랑하지? 좋아야 엄마가 너 사랑하지 않는데. 그거는 얘기 안 했는데? 와 이만큼 나를 생각하면서 두드려 팬 거야? 오빠 생각하면서 빡빡빡. 그래서 조심해. 이거 이 외팬 어머님 댁에 있었어.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. 이제 양념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. 아 아이고 피곤해. 세일이 많으니까. 자자 한숨 더 자자. 고사리는 린다가 제일 좋아해. 완성됐습니다. 맛있는 척. 다 혼자 먹겠습니다.
오늘도 긴 하루였어요, 어머님. 그치? 그래, 긴 하루야. 뭐 명절 때때때만 이런 거야, 이게 원래. 로아야, 이제 한복 입을까? 한복 입자. 좋아? 아가씨, 이제 가끔 부서. 아이고 어이 우리 공주님 할머니 어제 봤잖아. 아빠야 아빠 나 봐주세요. 여러분 이거 우리 설날 음식이에요. 저희 어제 만들었던 나물 그리고 전 그리고 어제 린다가 저를 생각하면서 두드려 부셨던 더덕. 맛있어 보이죠? 이제 한입 먹어봐야겠다. 이거는 떡국입니다.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이제 한 살 먹는 거야. 아 그럼 난 안 먹어. 난 떡국 안 먹어요. 왜 안 먹어요? 한 살 먹기 싫으니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머님, 국물 어떻게 만들었어요? 양이물에 보았어, 아유, 왜 이렇게 맛있어요? 그렇게 맛있어서요? 이번엔 진짜 맛있어요. 여보, 당신 한번 먹어봐. 너무 맛있는데? 내가 봤을 때 어머님 비싼 한우로 고기 육수 샀어요. 얘 한번 먹어보겠어.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맛있어. 이렇게 맛있으면 두 그릇, 세 그릇 먹으니까 나이를 두 살, 세 살 먹게 되잖아. 당신 어차피 상관없잖아. 당신보다 나이 많으니까. 자식 많이 먹어도 돼. 야, 오히려 나이 많으니까 더 나이 많이 먹으면 안 되지. 에이,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, 벌써. 여기다가 오늘 하루 동안에 50 되겠다? 야, 이 만두도 이거 엄마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손만두가 아니고 이건 비비고. 비비고 맛있잖아. 설날 음식 벌써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두까지 만들어?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갈비찜은 린다가 갈비찜에서 밥만 먹어요, 밥만. 엄마가 항상 밤을 엄청 많이 넣어요. 갈비찜에 밤 최고야. 갈비찜에 밤 없으면 난 안 먹어. 맛있어요.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이구 건강하세요. 어이구 이모 잘한다. 좋아야. 오늘 너는 건강하게 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. 할머니가 돈 줄게. 우리 로아 세뱃돈 줄게. 여기 주머니에다가 수표만 넣어갖고 다녀라. 알았지? 항상 수표만 많이 넣어갖고 다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머리 내리세요. 아이고 이쁜 로아. 아이 우리 공주님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너무 적게 줬대. 돈 좀 받으니까 지나. 우리 오래 사시고.
결혼할 때까지. 애 낳았을 때까지. 알았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너희도 원래는 건강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하나님 사람 다 복 받는 한 해 되거라. 네. 가시자. 자. 용돈입니다. 아이 어머니 드지 마, 드지 마, 드지 마. 감사합니다. 할머니한테 주세요. 할머니 드리세요. 드리세요 할머니한테. 할머니 주세요. 할머니 고마워요. 돈 없어지니까 우는 거야. 돈을 가져갈래요? 나의 돈. 아빠.